자, 오늘 비정상 대표 모시고 있습니다. 칙칙한 아재들만 있는 스튜디오에 네네. 스윗하고 상큼한 봄 기운을 가져다 주실 네. 고마운 청년들. 남자분요. 네. 장난기 넘치는 네. 비글들의 대표 주자 비욘에이퍼의 바로 씨 산들심 비욘에이퍼. 앞에다 놓으시면 돼요, 팻말은. 아, 예. 되게 유럽 온 기분이에요. 아, 이 정도로요? 예. 아, 유럽 온 기분이에요? 뭐 하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피어레이프가 뭔지 몰라요. 저희 그룹, 이름이, 한국말 다 알아들으시죠? 그럼요. 한국말 너무 잘해서. 네. 영어를 해주시면. 저보다 잘해요. 답답스러워요, 지금. 그룹 이름이 B1A4인데, 네, 혈액형이 B형이 한 명, A형이 네 명이어서 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네. 네, 그냥 알아들어요. 여기 아웃사이더걸 랩해도 다 알아들어요. 노래 아는 거 있나요, 비오네? Baby, goodnight, 찾아요, goodnight. 그러면 dancing, dancing, dancing in the moonlight. 아, 알아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땀나요. 와. 와. 샤이니가 왔을 때도 굉장히 좀 어두웠었어요. 이렇게 잘못 말하는 친구들인데도.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월드투어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네. 뭐 가본 나라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긴 안 계신, 스페인. 뭐 유럽 투어도 했었는데, 저 스페인 갔다 와서, 네. 그 스페인어에 관심이 제가 생겨가지고, 네. 공부를 막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공부래요? 네. 여기 스페인말 뭐, 타일러도 조금 하고, 칼로스. 다니엘 칼로스이랑 칼로스도 하고. 누가 제일 스페인어 여기서 잘하지? 칼로스 잘. Estudiaste español en España? 아, 예. Hola. 올라는 나도 해. 아니, 길게. 올라는 나도 할인데. 올라가 뭐지? Estoy feliz de estar en 정상회담. Ah, buenísimo. Bienvenido, entonces. Thank you. Pero... 지금 단계가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 안 하는 단계야. 아유, 제인 뭐... 산들씨 더 잘해요? 공부는... 중국말 공부하잖아요. 중국말 공부 제일 잘해요. 자, 장우야. 你好. 用中文多长时间了?谢谢. 얼마 공부했냐고, 정말. 모르다, 모른다고. 我是 참多. 我是 장현. 见到你很高兴. 아? 일본말 배우라는데. 아, 이거는 일본말인데요? 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일본말 하세요. 자, 일본어 니콜라 있습니다. 자, 요즘 산들 뮤지컬 준비한 창이라고 하던데. 예, 지금 뮤지컬 삼총사에서 달타냥 역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뮤지컬 도전이 처음이신 거. 아니요, 저 이번 작품이 다섯 번째. 아니, 그러면 뭐, 그래도 한 소절 정도 뮤지컬. 그러니까요, 뮤지컬.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부르려면 네. 손에 잡는 게 있어야 돼요. 원래 이게 칼을 들고 와야 돼. 아니 칼 이거 망치. 괜찮습니다. 이게 또 정의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오 예스. 오 멋지다. 잘해봐요. 잘 생겼어. 아 형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뮤지컬 무대도 서면서 뭐 이게 뭐 부담스러워? 아니 형들이 한국말로 잘해봐요. 그죠? 잘해봐요 하는데 오 예. 앞에만 보고 해요. 다 지켜보고 있어. 예전에 난 정이만이 같이 있는 거라 생각했던 적이 있어. 이제 바보 같은 생각 너를 만나고
잘하네요. 노래 좋다. 정말 잘해. 아니 좋아. 전달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발성도 좋고 네. 음정도 좋고 아, 난 설레더라고. 정말 왜 난데없지 모르겠지. 마지막 홍보하려고 하는데 커버당했어. 진짜 창피하더라. 아니 그 춤은 계속 뭐 BPM 차이만 있으면 느리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춤은 와이츠풍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춤 부탄춤인 것 같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춤. 부탄춤인 것 같아. 교향곡에도 갔나 보네. 하여튼 저 뮤지컬 네네. 삼총사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멋있었습니다. 아, 멋졌어요. 네. 제 90대 비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네. 바로 산들 씨 오늘 청년 안건 발표해 주시죠.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치열한 수능 전쟁도 무사히 치렀겠다.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저에게 최근 예상치도 못한 고민이 생겼는데요. 바로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대로 정해진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대학에 오니 갑자기 제가 하루 스케줄을 알아서 정해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법을 알려주는 베스트셀러도 읽고 그대로 따라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멍도 때려보고 여유롭게 시간을 써봤는데 요즘같이 자기 개발이 중요한 시대에 다들 바쁘게 사는데 하루를 허투루 막 써도 되는지 싶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간 관리를 못해서 불안한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아이돌 그룹도 이제 시간이 네. 많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바쁠 때는 또 확 바쁘고 또 앨범 준비할 때는 뭐 한 3, 4개월씩 계속 준비만 하다 보니까 여유 있을 때는 정말 여유가 많아요. 한 달이 뭐 스케줄 없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좀 쉬어요? 뭐 해요? 주로 이제 곡 작업을 좀 많이 하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네. 이래요. 네. 방송이잖아. 카메라 끄고, 카메라 끄고. 네. 카메라 끈 척 해. 자,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이게 취소됐어요. 네. 그리고 내일 쉬어요. 모레. 갑자기 시간이 딱 비네요. 지금. 네. 곡 작업이라고 하기만 해봐야지. 아니, 아니. 깜짝 놀란 소리 없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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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 없어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아, 미선이, 영구. 뭐해. 오빠, 나한테 뭐해 두 번 보낸 거 알아? 미안. 아니, 그냥 요즘에 좀 꽂혀있는 거라든가. 네. 들 만날 것 같아요. 술 한잔? 네. 산들? 그거 이제 밤에 됐을 때. 잔이. 잔이. 뭔가 계속 해야 된다고 재촉받는 대한민국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곧 능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요즘에는 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부족한 시간에 쫓겨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타임 푸어족이라고 예, 한다고 하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6%가 아, 난 타임 푸어족 맞는 것 같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슈퍼맨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안건의 주인공처럼 시간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비정상 대표 그리고 바로 산들 씨와 함께 시간 관리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못해서 불안한 나 비정상인가요를 본 안건의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못해서 불안한 나 비정상인가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자, 바로랑 산들 때는 의견 다르고요. 안건 올린 사람은 우선 학생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상황에서 쭉 이제 계속 막 어떤 학원 스케줄 따라서 계속 다니고 대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이렇게 확 비워놓고 지금 자기가 자기 듣고 싶은 강의든 뭐 학점 인정 등등 이렇게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일 수밖에 없는데 진짜 바쁠 때 시간 없을 때 불안할 때가 당연히 있을 텐데 지금 시간 여유 있는데 또 불안한 거야. 그럼 언제 안 불안할 거야? 답이 없어. 나 프로게이머 출신이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안 했어요. 저는 네. 주업 많이 만들고 그래도 1등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옆에서 하루에 30, 40 게임씩 하는 친구들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나는 추억 진짜 많이 만들고 많이 놀고 일도 하고 그럼 내가 이득이잖아요.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이 시간 관리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되게 바쁘게 살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시간을 막 쓰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런 약간 비교의식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 나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는 조금 비정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베르토 왜 정상이냐면 잘 누르셨어요. 고맙습니다. 귀가 얇은 사장이에요. 또 클 수 있어요. 네. 귀가 상당한데. 네. 알베르토가 한번 꺼봐요. 네. 사실은 시간 관리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 좋은 사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시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활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제가 방금 지났던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 잘 활용 못했는지 단장 알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시간 관리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시간 관리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불필요한 고민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단 목적을 정해야 해요. 목적이 없는데 시간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없는 것들 없으니까 목적을 정해라. 일단 시간 뭐 하고 싶은지 정해서 시간이 많을 때는 좀 여유롭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문제. 저희 개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책 속에서 배우니까 시간 관리도 아 저는 책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거는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죠. 네, 저랑 같은 의견이죠. 같은 편이 저 같은 얘기죠. 저 붙이자는 얘기였죠. 불안감 있어야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불안감 하나도 없으면 영어도 배우고 학원에 다니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이 불안감이 있어야 나중에는 열심히 준비해. 준비할 수 있고 시험 관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얘만 얘기하면 아니 점점 더 세게 얘기나는데 근데 제일 많이 키워들어.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좀 한글롭게 안 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는 그 해민 승님 그 책을 봤는데요. 이런 멈춰서 말. 멈춰서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목표 있는 거는 좋지만, 근데 가는 과정 중에 양쪽에 있는 경지를 보면서 가는 것도 좋다고 해요. 조금만 바꾸면 되고, 완전 바꾸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요.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멈춰서 보는 게 좋다라는 주장이라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멈추고 있어요. 것도... 그럼 멈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양주 보면서 여기 아니야 비상상인데 그 얘기를 왜 했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약간 장혜환 씨가 충동이 애매한 네.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란 게 자기한테 갑자기 그런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혼자 이런 거 하고 분명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하고 남들 의식하고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낭비할까 봐 고민하는 거는 정상인 것 같아요 장혜환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 있어야 나중에 아 내가 뭘 이거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왜냐면 그리스 말로 이런 말 있어요. 그 It's better to regret something you did than something you didn't do. 그리스 말로.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인데 왜 알아들을 수 있지? 난린대로 나가는 스카티 부. 내가 스카티 알로.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런 뭔 일, 어떤 일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어떤 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사진 씨 표정이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진짜 보니까 네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너무 놀래가지고 좀 멍하게 있었는데 네. 사실은 산들이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짜투리 시간이 있어도 목적만 있으면 지금 목적 없잖아요.